여기가 어디게? 용산이요. 아니 여기가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또 용산구에 아, 그렇죠. 용산구청이에요. 네네. 용산구청 홍보대사입니다. 아, 예. 용산구청 홍보대사가 아니라 참 용산구 홍보대사. 동생 왔는데 태연이랑 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환영하고. 막 태연이 불러 아까. 또 오네요. 네. 옛날엔 형이 구르면 뛰어왔는데 이제 애 셋에 아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 자 일로 와. 자. 아, 맨날 보는 사람들. ICU 잘 있나? 예, 선생님. 미스터 라디오의 한사이 콤비 DJ 안재용 차태현 씨입니다. 두 사람을 섭외했다 그럴 때 내가 야 진짜 이 친구들은 어디 맛집을 모르는 애들인데 솔직히 아직도 태연이가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몰라. 뭐 좋아하니? 그럼 우리 와이프도 잘 몰라. 아니 나한테 물어보길래 그 우리 집 앞에 아. 그 이자카야. 아 이자카야? 거기는 재수 씨가 잘 가는 집이지. 어쨌거나 단골집을 얘기하라고 하길래 거의 밥도 파니까 이자카야는 좀 그렇다. 그렇지 너무 술집이 맞춤 얘기하는데 형민 얘도 마찬가지 건데 맞춤. 난 얘도 똑같아. 난 왜 난 퓨전 요리 주점. 아씨 퓨전? 그것도 주점이잖아. 아니 거기는 이제 음식이 다르지. 네가 얘기한 데는 아 자주 가잖아요. 아니 거기는 낮에는 안 해. 내가 얘기한 데는 12시부터 밥은 팔아. 이자카야가? 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3시 밥만 먹기 위해서 어디 식당을 들어갔던 적이 없죠. 없는 것 같아. 우리 3시 잘 가는 집은 형네 집이지. 결국은 형네 집에서 끝나잖아. 야, 무슨 또 도표를 준비했네. 아, 도표가 있어요. 좀 가서 갖고 올래? 예, 예. 아, 괜찮네,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안재용 로드. 이거를 이제 한남동 안재용 로드네. 이거 한남동 안재용 로드는 뭐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가 이게 당구장 20m 앞에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고깃집? 그 옆에 여기 동전 놓고 저기 공 치는 야구장. 액기스만 모아서 가는 데는 여기 어? 어디야? 요 제주도 음식 그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아. 여기는 요게 좀 더 세거든. 아. 네, 여기는 웬만한 주전급 간부급 이상만 아, 가는 데고 어? 중요한 손님들하고 이제 접대하는 좀 깔끔한 자리. 어디부터 가야 하나? 우리 간부급으로. 아 간부급부터? 간부급부터 몰랐네. 한번. 그래 지금 그래도 여기는 지금. 맛집을 찾아가니까 맛있죠. 형 일가게는 가끔 음식 걸고 이제 하잖아, 맨날. 아니,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지, 나왔잖아. 그럼 난 게임 하고 싶지 않아도 되잖아. 어? 난 이 음식은 안 먹겠다. 안 먹어도 되잖아. 빠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더 힘든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일가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음식 앞에다 두고 장난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양이 아무리 적어도 정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는 진짜 못됐다고 생각해. 그거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데. 잠이라도 그럼 좀 불쌍한데 그렇지.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든가. 그런데 또 이상한 데 재우니까 보는 분들 얼마나 재밌어. 아, 그걸 재밌어 하시는구나. 너도 그렇고 다 아는 애들이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니까 난 좀 걱정스럽지. 그럼 형 걱정스러운데 한번 와봐. 와. 난 잠은 잠에서 잔다니까. 이 예능 얼마나 좋지? 집에서 잠도 재우고. 다 왔잖아. 자, 일단 식당은 다 왔으니까. 아. 근데 여기서 태연이랑 경민이가 다른 촬영 때문에 온 걸로 알아서. 아, 진짜? 근데 여기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거의 형 첫 번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의 의도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지. 아니, 여기에 형 말로 또 누가 많이 와? 아, 근데 여기도 유명하지. 아, 그래. 여기 유명한 분들 많이 와. 굉장히 많이 와. 아니, 저번에 형 그 뭐야 통닭집 갔을 때도 그. 그럼. 정용진. 졌어. 그래. 어, 지금 이거 안재용 로드인데, 형, 여기마저도 지금 실패하면. 집 알아보고 있어. 여기 오래 살았지. 여기서 그냥 밥값만 내는 룰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형 어차피 일이 나왔던데. 아 그런 거 하지 마. 어제 저녁에 공연 끝나고 나 지금 오늘 이거 찍는다면서 나 지금 일부러 아침도 안 먹고 다니고. 딱 좋다. 아 형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반찬만 먹어. 메인 요리 먹지 마. 메인 요리 먹지 마. 메추조림은 무만 먹어. 하여튼 메인은 먹지 마. 나도 아니 너무 확신을 하는데. 나도 가래. 너무 확신을 해. 통닭집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집은 정말 제가 낮이고 아, 둘이 가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 어, 정말 이 집은 낮이고 밤이고 자주 찾는 그런 최고의 단골집이죠. 통화하시는 줄 알았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물어본다, 물어본다. 여기도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죠? 누구누구 오셨어요? 제일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아, 저... 제일 유명한 분이래요. 또 같이 또 안재욱 씨도 자주 오셨죠. 아, 네. 그리고 홍준표 씨하고 홍익열 씨 아주 자주 오세요. 그거 누구 와요? 네. 어, 얘네들 자주 와. 한효주 씨도 자주 한효주 씨도 오시고? 유아인 씨도 자주 오시고. 종유 씨, 뭐 황정민. 너무 많이 오시네요. 지나간 걸까? 내 이름 아까 얘기했잖아. 아.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사장님이 1순위로 꼽는 단골 손님.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크게 해요. 정말 최고였다고. 송혜교 씨, 송중희님. 송혜교 씨, 송중희님. 아닌데 사는 게 가자. 어디 가세요? 야, 사장님한테 나 갔다 오래 그냥. 저기 지금 우리 들었는데 최고 단골을 송중기 송혜교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요 밑에 조금은 송중기 삼겹살 집 있어. 나 그냥 거기 가서 먹고 있을게. 아 일단은 한번 확인만 하고 가자. 확인. 확인만 하고 먹는 거는 저기 밑에 가자고. 조금은 삼겹살 집 가자고. 아. 아. 네, 송중기님, 송혜교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제가 들었어요 밖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낮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늘 왔던 단골집이고 실제 오늘 촬영하는 집은 요 밑에 쭈꾸미 삼겹살. 가시죠. 즐거웠습니다. 진짜 많이 오셨어요. 되게 리얼리티에 살고 좋네요. 아, 근데 야, 여기 내가 들어간 돈이 차 한 대 값이야. 아무튼 오늘 뭐 실패인 거죠? 아까 아 그런 거 없어. 이 형은 동의는 안 했는데 내가 얘기는 했어. 아니 근데 반찬만 먹기로 했어. 아니 잠깐만 이거는 무슨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라이브 뉴스에 메인 나오기 전에. 아유 그럼 맨날 이거 뭐 이거 하면서 막 너무 배불리 먹어서 찍기 힘들다고. 자 여기는 이제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시는 이제 반찬인데 샐러드 이렇게 많이 많아. 되게 많이 없는 편인데. 야, 잡채. 여기서. 많이 드세요, 형님. 다 형님 거예요. 난 손도 안 댈게. 형 진짜 배고프다. 형! 형 아무도 안 뺏어 먹어요. 어. 아무도 안 뺏어 먹는데, 형. 이 집은 잡채예요? 잡채집.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미리 주는 식단 반찬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배가 부르면 안 돼. 형은 여기서 배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잡채가 웬만한 누구 생일상에서 받아 먹는 잡채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옛날 형이다. 생일상에 잡채 얘기를 하네. 요새 누가 생일상에 잡채를 해요. 잡채 생일날 먹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서 뭐 시켰어요?
아니 나는 오면 오늘 이제 제일 좋은 회가 네. 이제 무엇인지 나는 추천을 받지. 예. 아니 그럼 오늘 좀 맛있는 회 있습니다. 그럼 도, 저기 뭐 미나리랑 섞어서 모두매로 아, 예. 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송중기 오면 회 뭐 먹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 다 좋아하시고요. 장어도 좋아하세요. 아 예. 예. 네. 아니 난 너무 그리고 궁금한 송혜교 게... 씨는 특히 여기 저희 그 중에서도 전도 좋아해요. 아 전. 네. 감자전이라 이렇게. 네. 아니 생각이 비밀로 생각이 합시다. 있네 준비가. 왜? 네 벌써부터 장어를 먹어놓고. 연애 나는 그래서 연애할 때 걔네가 왜 이렇게 장어를 먹나 싶었어. 준기는 회원 같은 회사잖아. 어떻게 좀 결혼 발표가 좀 약간 준기 결혼한 게 좀 젊은 나이 아닌가? 준기가 그렇게 막 너무 또 어린 나이도 아니고 뭐 괜찮죠. 하긴 서른, 얘가 네. 더 얘가 더 일찍 했잖아. 나는 뭐 너무 일찍 했으니까 서른 하나 했으니까. 아 준기 서른 하나 넘었나? 얘, 준기는 서른 넷이지. 아 그래? 내가 겪어본 결과는 결혼할 때 본인이 약간 그 생각은 하지. 왜 내가 어 약간 또 인기가 어 약간 떨어지면, 떨어지면 우리는 또 이제 그게 또 일하고 또 연관이 돼 있지 인기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 또 돈을 또 많이 못 하고 막 못 벌고 막 이런 본인이 걱정을 더 많이 하지 회사보다. 근데 내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고 훨씬 더 낫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보니까. 수입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 줄어든 건 없어. 비슷한데 인기만 떨어졌더라고. 어? 인기가 확연하게 확연하게 떨어졌더라고. 그래. 나는 인기가 떨어진 다음에 결혼을 해서 별로 고민 안 했어. 얘 내가 이번에 많이 올려놨어. 나는 애초에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아 드라마 와가지고 경민이 그 저기 배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일 들어왔어. 큰 회사에서. 나는 지금 냄비받침 우리가 이제 10회 가까이 방송에 나가고 하는데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섭외가 없어.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다른 소문 난 거 아니야? 야 써보니까 쟤랑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야 쟤는 안 되겠어. 가급적 피해라 한번. 야 뭐 시키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왜 자꾸 왜 뭘 시키라고 해? 알아서 하게끔 하는 형 저기 호 있잖아 호 청개구리 그 호 형 옛날에 뭐지 그거? 청화 청화 청개구리 청화 안성생 호가 청개구리야 아, 내버려 두면 안 하지 내버려 뭐 시키면 다 안 하고 안 한다고 지금 이미 우리 딸이 슬슬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고 냅두면 신나서 알아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꼭 좀 해보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아빠를 세상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할머니 할아버지 왔을 때 아, 이거 해봐 어, 어 수현이 뭐 요즘 이거 잘해요 자 수현아 이제 해봐 그러면 안 해 아 와 그렇네 방에 들어가면 내 앞에서 말해 아니 양치기 알고 하는 거야 그거 양치기 소리 양치기 소리 아빠를 만나 알고 하는 거야 그거